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5회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컨트롤 N을 눌러서 JPG 파일 저장 규칙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로는 400, 그다음에 높이는 500으로 지정해 주시고 다른 부분 지시 사항은 앞쪽에 있는 수험자 유의 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대로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작업창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100단위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저장을 하셔야죠. 파일 저장하실 때 우선 이 파일은 아무 곳에나 저장해도 상관없어요. 내문서 밑에 GTQ라는 폴더 밑에 파일 저장하라고 앞에 수험자 유의사항에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 파일하고는 다른 원본 파일이니까 어디에 저장하든 상관없고요. 이번에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1번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항상 첫 번째 순서부터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했죠. 기출문제 5에 해당되는 그림 파일들 파일을 첫 번째 거 2급-1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불러와서 이거는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했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죠.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여러분들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하시면은 문제지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얀색 등대를 복사를 해서 뒤쪽에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 브러쉬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15 정도로 이번엔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를 해서 주세요. 지금 캡스럭 키가 눌려져 있어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캡스럭 눌러주시면 크기가 보여지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너무 빨리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밑에 클릭 한번더 해서 선택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이 선택됐죠? 컨트롤 Z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욕심은 부리지 않으시면 돼요. 여기서 15보다 좀 작아야 되겠죠? 브러쉬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2 정도로 지정을 해볼게요. 2로 지정을 해주시고 브러쉬 아주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자, 작은 상태에서도 여기 다 선택이 되면 우선은 그냥 이 통째로 복사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빼기를 옵션에서 빼기 선택하신 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빼주셔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등대 다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 항상 했던 게 복제하실 때는 어떻게 했나요? 컨트롤 J 했죠? 자동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까지 되는 거. 자, 컨트롤 J를 했더니 이제 레이어 2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고 컨트롤 T 눌러서 Shift 누르고 크기 조절하면 가로 세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줄어들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모양 맞춰 놓으셨다면은 이제 엔터키를 눌러서 놓으시면 이렇게 등대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지죠. 다음 작업은 쉐이프 툴로 새 모양과 해 모양 만드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새 모양부터 만들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쉐이프는 우선 새니까 애니멀에 있겠죠? 애니멀에서 새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 왼쪽에 아래 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우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새를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들었다면은 우선 자동으로 지정된 스타일은 없애줘야 되죠? 위 옵션에서 스타일 없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클릭을 해주시고, 첫 번째 써있는 색상 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FF2B61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줘야 되죠? 아우터 그룹로우를 선택을 해서 지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 툴 클릭하신 다음에 Alt 키 누르고 그대로 마우스로 위로 올려주세요.
자, Alt J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Ctrl J로 복제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셨죠. 놨다면은 이제 이것도 색깔 바꿔야 되겠죠. 자, 색깔을 여기에서 그냥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색깔 두 번째 색 지정 있죠? FFC90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색깔 살짝 옅은 거에서 밝은 색으로, 아니, 진한 색으로 바뀌었고 둘다 아우터 글로우까지 지정이 되었죠. 그럼 이제 해 모양 또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해 모양도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쉐이프에서 모양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해 모양은 네이처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위쪽에 태양 모양 있죠?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이것도 원하는 위치로 가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정도의 드래그에서 했다면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역시 스타일 없음 해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그라디언트를 지정해 줘야 돼요. 색깔은 따로 안 바꿔도 되고요. FX 누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이걸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색깔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지정해 주면 되죠. FF6202로 지정을 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 역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색상 값을 FFFF00 이렇게 지정을 해서 OK를 하시면 그리고 앵글은 90도 상태에서 그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OK를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여기 밑에 스타일 있죠? 현재는 선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태양은 동그란 상태로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그라디에이션이 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형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라디얼을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 프리뷰에 원형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보이죠? 아까 라이너일 때는 이렇게 됐죠? 자, 바뀔 때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걸로 OK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해야 되죠? T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글자로 가서 글자 위치로 가서 우선 글자에 대한 거 보시면은 타임 뉴로만이네요. 자, 타임 뉴로만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레귤러에서 글자 크기는 45포인트고요. 그리고 색상은 D, E, D, E, D, E 이렇게 여섯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글자 입력하시면 되죠. 자, 글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가운데 정렬해야 되죠. 그래서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위해 옵션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 가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밑에 가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 줘야 되죠.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도구 선택을 해서 정확히 다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가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글자가 만약에 두 줄인데 글자가 너무 붙어 있다 싶은 분들 계시면은 이 캐릭터라는 이 패널 있죠? 윈도우에서 캐릭터라는 거 패널을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A하고 A 이 위아래 간격이 다른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만약에 8로 지정했다. 그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오토로 바꿔 놓으시면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다른 거 T 여기 100, 그리고 옆에도 100 이런 식으로 캐릭터에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완료되었죠? 첫 번째 거 파일, 원본 파일 저장하시고 두 번째 파일 이거는 반드시 저장돼야 되는 폴더에 저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내문서 GTQ라고 돼 있으면 내문서 GTQ 폴더에 저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험번호 여러분 거 입력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 입력을 해주시고 문제 번호까지 입력을 해서 JPG로 먼저 저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이드라인 없애서 보는 게더 깔끔하다고 그랬죠? 안 없애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클리어 가이드라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파일을 JPG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라. 자, 이렇게 첫 번째 파일 저장했죠. 그리고 이미지 크기 조정해야 되죠. 자, 파일 저장 규칙에 의해서 40에 50으로 이렇게 위아래 바꿔줘요. OK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 Save As에서 이번에는 파일의 이름은 똑같이 해주고 파일 확장자만 PSD라는 포맷으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 파일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사진 편집 기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또 만들어야 돼요. 400에 500으로 지시된 대로 해주시고 OK 클릭. 그 다음에 창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이니까 E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림 효과부터 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파일 2급-3 파일을 2급-2 파일을 불러야 되죠? 배경되는 2급-2 파일을 먼저 불러오고요.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로 카피를 하시고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위치 따로 조절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크기가 똑같으니까 따로 조절할 필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급-3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2급-3 파일은 불러서 보면요. 자, 선택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에서 터럴런스가 32로 되도록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컨티규어스는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각각 흰색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쉬프트 눌러주신 상태로 누르면 위에 옵션이 두개 더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 상태로 계속 순서대로 그냥 클릭만 해서 합쳐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두 흰색으로 된 나무만 선택이 됐죠? 컨트롤 C로 카피하시고 이창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가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놓고 제가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까지 우선 완성이 됐죠? 노란색 계열로 바꿔주는 게 남았죠? 레이어 스타일하고. 그래서 우선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줄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니까 바로 그냥 체크해서 OK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노란색 계열로. 그래서 밑에 레이어 패널 밑에서 휴 세츄레이션 많이 했었죠? 색조 채조 그 채도 바꿔주는 거. 컬러라이즈 선택을 해주시고요. 노란색 계열이니까 색조는 60 정도. 이 노란색에 이 정도에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Saturation, 채도는 100 정도로 지정을 해줬어요. 제일 높게 해줬죠? 그리고 Lightness, 이 명도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35 정도로 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밝지 않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지정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레이어 패널 열어주셔야죠? 위에 지금 어저스먼트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주시고 여기 색깔 다돼 있으면 안 되고 나무만 색깔이 노란색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lt키 누른 상태로 이휴 세츄레이션과 레이어 2, 레이어 사이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나무만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대로 보여지고 있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것이죠. 이제 액자를 제작할 거예요. 액자는 항상 배경으로 된 그림을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컨트롤 J로 복제를 해서 제일 위쪽으로 끌어다가 놨어요. 레이어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선택, 사각형 선택으로 먼저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눈금자를 보고 지정된 크기만큼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를 놔주세요. 그리고 바로 딜리트 하면 안 되죠? 바로 딜리트 하지 말고 지금 액자 부분, 이 모서리 부분을 살짝 둥글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값을 5에서 8 정도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 5 정도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굴곡진 게 보이죠? 자, 그 상태로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져 버리세요. 지워져 버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 선택 영역을 없애줘 버려요. 그럼 선택이 취소가 됐고요. 자, 이제 FX 키를 눌러서 지시되어 있는 스트로크를 지정을 할 거예요. 스트로크에서는 사이즈는 4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색상은 006699를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OK 눌러주시고, 그리고 OK를, 아니, OK 하기 전에 하나 더 있죠? 드롭 섀도우를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됐는데, 항상 액자 만들 때 보시면은, 이 드롭 섀도우가 너무 약하게 지정이 됐죠? 그래서, 드롭 섀도우를 조금 더 강하게 지정을 해줄게요. 드롭 섀도우 더블 클릭해주고, 여기에서, 디스턴스를, 네, 지금 5로 되어 있는 거를 10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밑에 사이즈, 크기는 또 역시 10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림자가 젖은 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대로 OK를 눌러주세요. 필터나 그런 데서 지시되지 않은 값은 여러분이 임의로 눈에 보이는 걸 최대한 보이는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서 지정하시면 되고요. 다음 파일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2급-4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데요. 자, 네모로 되어 있는데 조금 모양이 독특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사각형 툴, 라소 툴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클릭으로 이런 식으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러면 컨트롤 C로 또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시고 책잘 보세요. 문제 그 출력 형태 보면은 책이 좌우가 서로 반전이 그 돌아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시고 마우스로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플립 호리전탈을 해주시면 좌우 반전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면, 책이 이쪽 끝에 다 오도록 지정을 해줘야 되죠? 자, 이 상태로 엔터. 이제 그림에 대한 건다 지정을 했고요. 문자 효과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T를 눌러서 호리전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서 가로로 글자 입력을 할 거예요. 글자 입력할 첫 번째 위치에 클릭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글자 도둠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도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32포인트 지정해서 엔터. 색상은 흰색이죠? 색상은 흰색으로 F6개를 쳐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 왼쪽 정렬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거 보이죠? 위에 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한번 해주면 글자 입력에서 빠져나왔죠? 그다음에 FX로 가서 스트로크 지정을 2픽셀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OK 눌러주시고, 그러면 색상 바뀌었는데, 이제 글자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야 되죠? 위에서 옵션에서 와플을 지정을 해주세요. 스타일을 찾아보시면, 어떤 게 있나 찾아보시면 여기에 벌지가 있어요. 자, 여기 그대로 밴드 상태에서 충분히 볼록해 있죠? OK 해주시고, 이동 툴 선택해서 위치가 좀안 맞다 싶으면 위치를 좀 맞춰주시면 여러분들 완료가 되겠죠. 그 상태로 이제 원본 저장해 놓으시고, JPG 저장 위해서 뷰 클리어 가이드 없애주시고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JPG로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죠. 두 번째로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요. 자, 파일 크기 좀 크다 하면 8 정도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사이즈 줄여서 PSD 저장해야 되죠. 40에 5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Save As를 눌러서 PSD 이번엔 2번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이제 끝이 나요. 문제 3, 사진 편집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Ctrl N 눌러서 600에 400으로 크기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창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이드 라인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파일은 세 번째 파일이니까 3이라고 그냥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배경색 지정부터 해야 되죠? 세 번째 파일은. 그래서 배경색을 왼쪽 도구 모음에서 정경색에 색상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Alt Delete 하면 정경색이 바로 그 백그라운드에 지정이 되죠. 이제 2급 오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2급 오파일을 마우스로 끌어다 놓고 이 창을 Ctrl A를 눌러서 복사, 그리고 Ctrl C까지 복사하신 다음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바로 필터로 가셔서 브러쉬 스트로크에서 크로스 해치를 실행을 해주셔야 되죠. 오케이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에 도구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위에서 옵션에서 블랙 화이트 아니면은 화이트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칠하는 방향,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 지정하는 거는 다르게 보여진다고 그랬죠? 자, 제가 왼쪽에서 우선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색깔이 이렇게 지정이 되죠? 반대로 되는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향은 교재 설명하고 다르게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거하고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블랙 화이트밖에 없는 분인 경우에 반대로 해주시는 거고, 자, 저는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위가 너무 살짝 옅어야 되는데 너무 진하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좀 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좀더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마우스로 쉬프트 누르고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옅은 게 방금 마우스 끝난 지점까지 그렇게 지정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2급 6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카메라가 돼 있는데요. 2급 6 파일을 불러다가 이 카메라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하는 건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쓰시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펜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제가 하듯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패스가 완성이 됐다면 패스 패널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클릭을 하거나 밑으로 가셔서 여기서 셀렉트 이 선택 영역으로 바꿔주는 걸 클릭을 하시면 점선의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졌죠. 그럼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이건 이제 필요가 없으면 닫아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됐죠. 그러면 컨트롤 T를 해서 크기와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 조정하실 때 눈금 잡아보시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위치인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네, 400 정도에 오고 그리고 이 위치 정도에 오면 되겠네요. 자,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요. 카메라 이미지에 드롭 섀도우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 다시 가셔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파일 하나를 더 열어야 돼요. 2급-7 파일 열어서요. 여러분들 이런 파일이 작업하기가 되게 편하시죠?
흰색 배경이니까 쉽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매직 완드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흰색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터럴런스가 32 상태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반전을 시키면 되죠. 셀렉트 인버스에서 이 가방만 선택, 컨트롤 C 복사했죠. 이제 컨트롤 V를 하시고 이동 도구로 마우스 움직이고 컨트롤 T 해서 크기와 각도 조절 같은 거 다 여기서 이제 아시면 되죠. 크기 조절 조금 해주시고 각도도 조절 이렇게 해주시고 원하는 부분만 보여지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가방에 대한 지시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인데 여태 저희가 잘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세틴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틴에서 색상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을 여기에서 0000FF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OK를 해서 보시면은 색상이 이렇게 살짝 바뀐 거 보이시죠?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또 파일 불러와야 돼요. 2급-8 파일이죠. 모자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이 파일도 역시 매직 완드 툴로 선택한 다음에 반전시켜서 복사하면 되겠죠. 자, 인버스 하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동 툴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T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해서 위치에 맞게 회전도 약간 좀 주셔야 되겠죠. 회전까지 하셔서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엔터. 자 크기 보시면은 조금만 더 키우면 되겠네요. 그리고 각도도 좀 맞춰주시고요. 이 상태로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지시사항 보시면은 모자에 대한 거는 이너 섀도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너 섀도우를 OK를 눌러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림은 모두 불러왔으니까 이제 그 외 출력 형태 참조해서 해야겠죠. 왼쪽 아래에 있는 그 클로버 모양 토끼풀부터 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쉐이프 바꿔줘야 되죠. 현재 지금 선택된 거 말고 네이처로 가세요. 자, 가서 보시면은 위쪽에 지금 토끼풀 보이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타나야 될 위치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된 거 없앰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시대로 순서대로 이제 하죠. 색깔 94D1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지정을 해서 사이즈가 2를 지정을 해주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 그러고 OK를 눌러주시면 되죠. 위치는 이동 툴로 살짝 뭐 조절해 주시면 되고 크기도 좀더 커야 되겠다 하면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그러면 끝이 나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쉐이프에서 다시 다른 모양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낙엽 모양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 낙엽이 나타나도록 이쪽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만들었다면은 역시 스타일 없애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 그대로 해야 되죠? 자, 색깔 따로 바꿀 필요 없죠? 없네요. 색깔 지정 안돼 있죠. 바로 그라디언트라는 걸 지정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서 색깔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A9FF55 입력해주시고 오른쪽 아래 더블클릭해서 역시 색깔 지정된 거 68C11F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요. OK 해주시고 스타일은 다시 라이너예요. 이전에 태양할 때 바꿨던 건데 원형이 아닌 이번엔 다시 선형으로 바꿨어요. 이 상태로 OK를
해주시면 서서히 바뀐 거 보이죠? 오케이. 마무리 끝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 툴 해서 위치 조금 더 조절해 주시거나 크기 좀 바꿔야 된다 하면은 크기 좀만 더 이런 식으로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자 효과만 지정하면 또이 문제 3도 끝이 나는데요. 첫 번째 문자 입력을 하기 위해서 T 도구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곳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속성 지정할게요. 에이리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레귤러죠. 그리고 32포인트, 그리고 색상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색상을 우선 지정을 해주고,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한 다음에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 지정된 거 지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도 역시 3픽셀에 컬러는 663366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출력 형태 보면은 파크 부분이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파크만 블록 설정한 다음에 그 지시사항에도 되어 있죠. 색깔을 흰색으로 위에서 옵션에서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블록 이제 클릭해서 없애볼까요?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바뀐 거 확인했다면 위치 조절 여러분 필요하면 이동 툴로 항상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글자 다시 T 선택하시고 글자가 나타날 곳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폰트부터 보죠. 궁서체로 되어 있죠? 궁서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2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색깔 따로 지정 안돼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바로 입력을 하세요. 자, 아름다운 공원에서 점점점까지 입력을 했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 가서 클릭한 다음에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색깔 바꿔야 되죠?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 더블 클릭. 그리고 색상을 993300 입력해 주시고 바로 엔터 치셔도 돼요. OK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색상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OK를 이제 해주시면 자 라이너 상태에서 색깔 바뀐 게 이렇게 바뀌는 게 보여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스트로크는 3픽셀에 컬러는 330033 지정해 줘야 되죠. OK를 클릭을 해줘요. 그래서 그 레이어 스타일 닫아주시고 이게 옆 위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위에 와프를 실행을 해주는데 스타일에서 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대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자, 글자가 올라가면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동 툴 선택해서 글자 위치 좀 조절해 주시면 끝이 나요. 자, 이제 파일, 원본 파일 저장하시고 제출할 파일 해야 되니까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고 파일, 그 다음에 세이브 애즈를 눌러서 JPG 파일 먼저 저장이죠. 세 번째 파일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줄여야 되죠. 자, 이미지는 60에 40이니까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Save As를 실행을 해서 여기에서 파일 수험 번호, 자신의 이름,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요 없는 파일 이제 다 닫아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는 이벤트 페이지 제작이죠. 자,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요. 600에 400 크기 동일하니까 바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창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고 가이드라인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원본 파일 저장해 주셔야 되죠. 4라고 임의로 파일 이름 지정해서 저장해 놓으시고 이제 첫 번째부터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림 효과부터 해야 되겠죠? 2급 다시 굿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배경으로 사용되는 그림이죠. 컨트롤 A로 선택,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따로 위치 지정 안 해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필터에 Add Noise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필터에서 노이즈 가서 Add Noise를 실행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amount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정 안 돼 있으면은 아니면 다른 값이 돼 있다면 15 정도로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모노크롬 이 부분 체크 없애시고 유니폼으로 위에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OK 해 주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거친 사진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2급-C파일을 또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자, 이거 선택을 하는 거 퀵 셀렉션 툴로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브러쉬 크기는 조금 키워 주셔야 될 것 같죠? 한 9 정도로 키워줘 볼까요? 그리고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분만 빼고 제대로 다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도 특별히 안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특별히 티는 안 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했죠? 이거 이제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크기 좀 조절해야 된다면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금만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음 또 작업 진행해야죠. 방금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너 섀도우도 같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죠. 다음 이미지 불러올게요. 2급-11 나비 모양이죠. 자, 나비 또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요. 흰색 배경이니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매직 원드 툴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바깥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나비만 선택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인버스 눌러서 나비만 선택되게 되었죠.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창 닫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자, 이동 툴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나비가 너무 크죠? 나비 크기 좀 줄여줘야 되겠죠? 크기 줄여주고 위치도 이렇게 조절을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로 가면은 되겠죠? 엔터키 이제 눌러서 컨트롤 T 한 거는 종료를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줘야 되죠? FX 눌러주시고 베블 앤 엠보스를 선택,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2급-12 파일을 하려고 했더니 이 파일은 출력 형태 보면은 나뭇잎 안에 들어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다른 작업 했을 그 기출문제 5회 이전에도 했던 거하고 똑같이 역시 출력 형태의 그 쉐이프 모양 그거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셨죠? 하시고 위에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모양은 팔 위에 올려진 달팽이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우선 애니멀로 가야 되겠죠? OK 하시고 애니멀 달팽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달팽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으시는데 달팽이가 반대쪽을 보고 있죠? 자, 우선 지시된 것대로 순서대로 색상부터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 색상 지시값이 FF3300이죠? OK 해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먼저 바꿀게요. FX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도 베블 앤 엠보스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트로크 2픽셀 지정해주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 이거 컨트롤 T 한 다음에 바로 반전을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하고 살짝 돌려서 팔 위에 있는 것처럼 해주면 되죠. 이렇게
놔두면은 8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그러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로 종료하고요. 두 번째 쉐이프 도구로 그려지는 나뭇잎 그려볼게요. 역시 쉐이프에서 모양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번에는 네이처에 가서요. 오케이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나뭇잎을 선택을 해볼게요. 밑에서 보시면요. 해당 나뭇잎은 자, 리프오라는 게돼 있죠? 나뭇잎 다섯 번째 거 클릭을 해주세요. 하시고 여기 원하는 위치에다가 쭉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다면 다시 스타일 없애주시고 순서대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나뭇잎은 색상 지정 안돼 있네요.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로 바로 직행을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네, 그라디언트가 아니고 스트로크이죠. 선택을 해주시고 3픽셀의 색깔은 흰색으로 그리고 드롭 섀도우도 한번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이런 나뭇잎 모양이 나왔어요.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살짝 돌려줘야 될것 같아요. 나뭇잎도 조금 키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만 더 키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나뭇잎 안에 그림을 넣어야 되겠죠? 2급-12 이미지를 불러와서 자, 이렇게 드래그 해서요. 컨트롤 A로 복사를 전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컨트롤 V를 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크기는 좀커 보이니까요. Shift 누르고 Ctrl T 누른 상태로 많이 줄여줘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줄여주고요. 여기에서 이 정도 위치에 나타나면 되겠죠. 자, 엔터 키 우선 눌러서 나뭇잎 안쪽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서 Alt 키 누르고 레이어 4와 쉐이프 2 사이에 경계선에서 클릭해주면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얼추 모양 비슷하게 돼 있나요? 크기를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키워줘 봅시다. 그러면은 모양이 좀 비슷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세로 부분만 좀 키워주면 모양 비슷하게 됐죠?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은 2급-12에 텍스처라이저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걸 지정이 안돼 있으니까 필터로 가셔서 텍스처로 가서 텍스처라이저를 실행을 한번 해줘서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2급-12 파일까지 완료가 됐어요. 이제 나머지 부분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나뭇잎을 하나를 더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 다시 선택을 하시고 쉐이프에서 나뭇잎을 또 찾아줘야 되는데 출력 형태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나뭇잎이에요. 이거는 나뭇잎 2에 해당되는 건데요. 보시면 나뭇잎 2가 이 나뭇잎이 되겠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나타나야 될 위치에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한 다음에 스타일 또 다시 없애줘야 되겠죠? 스타일 없애주시고 색상부터 첫 번째 거 나뭇잎이니까요. 첫 번째 나뭇잎 색상 지정할게요. FF9839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OK. 그러면 색상 지정됐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정됐죠?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Alt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가 복제가 됐죠? 자, 이 레이어 스타일 그대로 이너 섀도우 지정돼 있고 색깔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 레이어 패널에서 색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색상만 지정되어 있는 알파벳 2 숫자 2, 6, 6,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색상이 두 가지가 다르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그림 효과 아까 안 했던 거로 넘어가도록 하죠. 2급-13 마지막 그림 파일이 되네요. 그림 파일 여기에서
작업은 잠자리만 갔다가 잠자리하고 이 나무만 갖다가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는 너무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구이 상태로 그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마우스로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적당히 갔을 때 마우스 다시 놨다가 또 클릭하면서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빼기가 돼 있는데 더하기로 선택을 해주시고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따가 브러쉬 크기를 좀더 작게 조절을 해줘야 되겠네요. 우선 나무부터 이렇게 클릭 한 번씩 해주면서 자, 컨트롤 Z 해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는 좀5 정도로 줄여줘서 나머지 꼬리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빼야 될 부분은 위에 옵션에서 마이너스 눌러서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리 사이도 필요 없는 부분 빼주시고 이제 컨트롤 C로 카피하시고요. 잠자리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갖다가 놓으시는데 무브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잠자리 위치 조절하는데 손보다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크기도 좀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위치도 여러분들 맞춰서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 지정되어 있죠? 70 정도로 불투명도 바꿔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70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살짝 흐리게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자 효과 세 가지만 남았어요. 자, 여기에서 T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문자 톱날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글자가 위쪽에 나와 있죠? 이꽃 옆쪽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글자 종류 바탕이라는 글꼴로 바꿔야 되죠. 바탕 선택을 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엔터 쳐 주시고 글자 색은 FFFF66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글자 먼저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글자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클릭해 주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 한번 지정해 줘야 되죠. 다음에 스트로크도 지정을 해줘서 획은 3픽셀 그리고 색상은 CCFF0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OK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그 옆에 틴츠라는 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역시 똑같이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옆에 가서요. 대문자로 TI NTS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위에 색상 지정하기 전에 먼저 했으니까 블록 설정을 그대로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바꾸면 되겠죠? 자 바탕 글꼴에 30포인트의 색상만 FF0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색상이 그럼 바뀌었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이제 바꾸면 되겠죠? 역시 레이어 패널 클릭하신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이너 섀도우 선택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 가셔서 획은 사이즈는 3픽셀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간격은 이동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위치랑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자 입력도 해야 되니까요. T 선택을 해주시고 마지막 글자인 가을빛에 온통 물들어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글자 우선 입력을 하기 전에 글꼴부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도둠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24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네요. 옵션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기 전에 글자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글자 입력해 주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한 다음에 FX 누르고
네, 스트로크 지정을 3픽셀로 색상은 3으로 모두 입력을 해서 이런 색상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죠. 제일 위에서 와플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스타일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아크를 선택을 해 주시고 특별히 더이 밴드를 조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OK를 눌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동 툴 선택해 주시고 이제 이 위치만 정확히 맞춰 주시면은 이제 끝이 나겠죠. 자, 이렇게 했다면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 주시고 원본 파일이죠. 이제 제출용 파일 해야 되니까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먼저 해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JPG 먼저 포맷을 바꿔줘야 되죠. JPG부터 저장을 같은 파일 이름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네 번째 파일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크기를 줄여야 되죠. 이미지 사이즈를 해서 6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OK. 그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즈로 다시 가셔서 포맷은 PSD 형식 그대로 한 상태에서 파일 이름만 네 번째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끝이 나죠.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기출 유형 문제 6회를 하도록 하죠.